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조아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간단한 실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. 바로 고박벌이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할까입니다. 일단 준비물은 엄청 간단해요. 여기 이제 곤충젤리를 하나 준비했고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꿀 준비했습니다. 이게 아마 무슨 꿀이었지? 어쨌든 꿀입니다, 꿀. 그리고 이따 물에 녹일 설탕물을 만들어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핫소스를 좀 준비했습니다. 원래 곤충들이 매운 걸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친구들이 그래서 뭐 핫소스 먹을까? 과연 관심을 가질까 해서 넣어주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A4용지에 조금씩 올리고 호박벌 친구를 투입해볼게요. Let's get it! 자, 먼저 우선 이제 곤충젤리를 좀 덜어줄게요. 뚜껑을 좀 따가지고 제가 지금 스푼을 잃어버려가지고 요거 이렇게 이걸로 핀셋으로 조금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겠습니다. 이따가 이제 좀만 더 넣어줄게요, 젤리는. 자, 젤리는 이 정도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꿀입니다, 꿀. 꿀을 이 옆에다가 이렇게 정도만 놔줄게요, 이렇게. 맛있겠다. 맛있다. 그리고 이제 설탕을 녹여줘야 되니까 제가 물을 넣고 좀 녹일게요. 자, 어쨌든 다 녹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탕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자, 마지막은 이제 대망의 핫소스입니다. 진짜 궁금한 게 핫소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, 저도. 자, 그러면 핫소스 이제 부어줄게요. 자, 그럼 이제 벌 친구를 여기다 투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벌 친구를 투입해 줬는데요. 여기 주변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, 그냥. 이 친구는 아직 뭔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마리만 더 넣어줄게요. 오, 이제 드디어 관심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확실히 이제 꿀에 먼저 반응하네요, 이 친구들. 자, 이 친구를 여기서 보시면 한 마리는 관심 없는데 한 마리는 이제 바로 꿀을 이렇게 먹는 모습입니다. 지금은 정신없이 꿀을 먹고 있는데요. 와, 역시 확실히 벌이라 그런지 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잘 먹는다. 자, 여러분, 이렇게 예상과 같이 호박벌이 제 손에 이렇게 있는 꿀을 먹는 모습입니다. 와, 진짜 잘 먹는데요? 와, 진짜 귀엽다. 와,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저기 혀를 보시면 막 널름널름널름 거리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야, 오늘 포식하는 날인데요, 진짜? 오,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해요, 되게. 오, 뭔가 이제 널름널름 하면서 되게 느낌이 좀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? 뭔가 끝에 느껴지는 게 조금 있어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먹고 있고요. 역시 확실히 제가 보기엔 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설탕물이든 젤리든 뭐 핫소스든 어쨌든 이 중에서는 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사람 모선에 붙어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꿀만 먹고 있는 거 보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, 진짜. 와, 여러분, 이렇게 두 마리가 붙어서 이제 먹고 있는데요. 꿀이 좋긴 좋나 봅니다. 야, 꿀 진짜 잘 먹는다, 이 친구들. 역시 최고의 음식은 꿀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야, 잘 먹는다, 진짜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는데요. 확실히 벌 종류는 꿀을 좋아한다,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. 다음 영상 더욱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